자, 8회 모의고사에서 정점은 10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하나하나씩 소개합시다. 자, 신이라기보다는 학자다.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있었지? 뭘 봤어? Not so much A as B가 나왔어요. 자, not so much A as B 보니까 A라기보다는 B다. 이런 문장이지? 원래 동급 비교를 하면 as, as로 해. 그죠? 이제 이 동급 비교의 부정을 쓸 때는 앞에다 쓴다겠죠? 자, 그래서 I have never seen so great man as he. 자, A라기보다는 B다. 우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는 결코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그만큼 위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한번 해석을 해보자. 원래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방금처럼 자, 여기가 없다고 보니까 그는 어떻게 시인이다 이거지. 됐어요? 우리가 as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요? 학자만큼 시인이다 이거지. 그죠? 근데 낯선무채 예지가 뭐냐면 어떻게 시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학자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 그래서 A라기보다는 B다. 자, 이렇게 해석한 문장이니까 A번은 맞죠. 자, 두 번째 문장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고 자,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뭘 물어봤을까? 자, 세 번째 문장은 어디서 내는 문장이냐면 여기서 투부정사의 시제에서 냈어요. 시제에서. 알겠어요? 투부정사의 시제는 단순 부정사하고 완료 부정사가 있지. seem하고 said가 나왔을 때 그래. It seems that, it said that. 알겠어요? 그러면 자, it seems that she's ill. 그러면 이 자, 주절의 시제하고 종속절의 시제가 같지요. 그러면 자, 종속절의 주어는 주절로 들어갈 수 있다겠지? She seems. 시제가 같으니까 원형에다가 자, to를 붙인다겠어요. 이게 무슨 부정사? 단순 부정사. 알겠지? The, it seems that she was ill 그랬어요. 자,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갔어요. 그래서 she seems. 근데 시제가 더 앞서지요. 그러니까 to have pp라고 쓴 나 있어. 이게 완료 부정사라겠지? 자, 이 문장이 이거야. 봐보니까 그가 그 불쌍한 소녀를 돌봐주었다고 한다. 그죠? 자, 원래 문장이 it said that이야. 그것은 이렇게 들립니다. She, 그 여자가 took care of the poor boy를 도와주었다고 이야기 됩니다. 라는 문장이지. 그러면 종속절의 주어가 지금 주절의 주어로 갔지? It is said. 됐어요? 시제가 어떻게 돌본 게 들린 것보다 앞선 거지. 이것은 지금 현재죠? 이건 과거지? took care of니까 그래서 to have taken care of take care of에 자 have pp니까 have taken care of가 됐죠? 됐어? 뭘 물어봤어? 시제를 물어봤어. 투부정사의 시제. 이해됐어요? 자, 돌본 게 더 앞섰다라는 거지? 자, 4번 문장은 어디서 배웠을까? 이것도 비교급에서 배웠어. no better than 생각나요? 다람쥐 나온 거? 자, no better than, 투부정사. 뭔 말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I know better than to quarrel. 우리는 싸울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이해됐어? 자, 수거를 안다 그러면 이 문장도 쉽게 풀어갈 수 있죠. I never seen so great a man. Sorry. 자, I know better than to do such a thing. 그런 것을 할 만큼 그가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다. 됐어요? No better than이 나왔어요. 자, 2번은 뭘 물어보냐? 2번은 우리가 형용사를 물어보는 거야. 자, 보세요. 형용사는 감정의 형용사가 있고 판단의 형용사가 있고 집합의 형용사가 있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난이의 형용사가 있다. 알겠지? 자, 감정은 뭐야? sad, happy, sorry지. 자, 이렇게 감정의 형용사 중에서 감정의 형용사만 주어가 사람을 쓸 수 있어. I'm happy. I'm sad. 이해됐어? 자, 자, 그래서 it is sorry 하면 맞아 틀려. sorry는 미안하다니까 감정이니까 사물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성 판단의 형용사는 우리가 이제 should가 생략이 돼요. 근데 이런 시험은 잘 안 나온다 했어요 요즘. 알겠지? 요즘에 어디서 나와? 주장, 명령, 요구, 제안에서만 나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necessary, convenient, important. 여기서도 convenient가 하나 나왔죠? convenient, 이런 것은 뭐야? 일단은 사물주어겠지. 알겠지? 사물주어. It is important. 근데 이 문장에서는 항상 뭐가 생략돼 있다? should가 생략돼 있다. 요즘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형태다, 이거죠. 알겠어요? 집합의 경우에서 population, family. 자, 이런 건 뭐예요? 자, population은 뭐라고 했어?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크다, 적다. large, small로 나타나 있죠? 가격의 price는 뭘로 나타나 있어요? 높고 낮다, high, low 하겠죠? 이게 집합의 형용사예요. 됐어요? 하나 더 보고 가냐면, 우리 방금은 여기, 지금 우리 나온 convenient 나왔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니구나. 우리 난이 형용사 나왔구나. difficult, hard, easy, convenient. 이렇게 난이 형용사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난이 형용사. 어렵다, 쉽다, 용이하다. 알겠지? 이런 것들 항상 뭐만 쓴다? 주어가 사물주어만 써. 자, it is difficult,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고요. 됐지? 근데 it is difficult 나왔는데 가주어, 진주어가 썼는데 동명사 주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거기까지 참고. 됐지? 근데 옛날 7급 시험에 하나가 나왔어요. It is difficult to say, to study English. 자, 이게 맞는 문장인데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주어로 바꿀 수가 있다. 뭐로 바꿀 수 있다? 주어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 주어가, 이게 주어로 나갈 수 있어. 투부정사의 목적어. 그래서 English is difficult to study. 이것도 같은 문장이야. 영작을 해라 그러면. 됐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It is difficult to talk with him. 나왔죠? 그럼 이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지. 전치사의 목적어도 주어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He is difficult to talk with가 됐지. 잘 들어. 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야, 이 정도까지는. 근데 분명히 지금 난이 형용사지. 난이 형용사인데 뭐야? 주어가? 사람 주어죠. 왜 그렇다고? 투부정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는 어떻게 가주어, 진주어일 때 주절로 나갈 수가 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가능하다 이거지. 단 뒤에 뭐가 있어? 전치사가 꼭 나와 있어. 알겠지? 난이 형용사인데 사람이 주어로 있으면 꼭 뒤에 뭐가 있다? 전치사가 있다. 이해됐어? 자, 일단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감정의 형용사, 그 다음에 판단의 형용사, 난이 형용사, 집합의 형용사가 있었는데 감정의 형용사는 사람 주어가 가능하고 판단의 형용사는 난이 형용사는 사물주어만 가능하다 이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Please come to see me. 나를 보러 오세요. When you are convenient. 당신이 어떻게 편할 때, 편하다, 이롭다. 난이 형용사죠? 그럼 사람 주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When it is convenient for you. 이렇게 써야 되지. 이해됐어요? 쉽지? 설명 들은 거 나니까. 이건 우리가 구문을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 A번은 not so much A as B. 자, 어디서 나왔다? 비교급에서 나왔다. A라기보다는 B다. 됐죠? 3번은 뭐야? 우리가 said not seem이 나왔어. 잘 들어. said not seem이 나오는데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있다. 이건 무조건 시제의 문제야. 알겠죠? It is said, 아니면 she's sad, she seems that. It seems that. 나오면 시제의 문제다. 알겠죠? 노베라되는 비교급, 우리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쉽게 알 수 있고요. 형용사의 네 가지 종류 중에서 난이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장이었다. 이해되죠?